자, 세 번째 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돈 빌려준 적 있습니까? 돈? 그 지인들끼리, 지인이라고 하면 친구끼리나 뭐 동료들끼리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요? 소액이라도 빌려준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빌린 적은 있어요? 빌린 적은? 지인들한테 돈을 빌린 적은 있습니까? 저는 빌려준 적은 있지만 빌린 적은 없어요. 빌려준 적은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빌려주지도 빌린 적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돈 거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는 돈을 빌려주긴 했는데, 받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제 경험을 떠올려보면, 받기가 힘들었어요. 빌려주는 건 쉬웠지만, 돌려받는 건 힘들었어요. 돌려받는 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지인한테 뭐 돈을, 지인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돈 있냐고 이렇게 전화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선뜻, 아, 나돈 없으니까 돈 얘기할 거면 전화하지 말자.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정말 친한 사이고 하면 이 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거절하기 힘들어서 고심 끝에 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친구끼리 돈거래 하지 마라. 친구끼리 돈거래 하면 친구 잃고 돈 잃는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인들끼리 돈 빌리고 하는 사람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도 빌려줘요. 돈거래 불법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돈거래 자,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불법이 돼요. 사기가 됩니다. 고의적으로 안 갚으면 불법이 돼요. 돈을 빌려줬는데 고의적으로 이 사람이 안 갚으려고 자꾸 버팅긴다 하면, 아니면 채무를 갚기로 어느 날짜에 돈을 입금해야 되는데 안 갚고 자꾸 전화 안 받고도 연락 불통이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 돼요. 사기죄.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라는 게 보통 누구를 소개하면, 기망행위를 해야만, 사기라고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사기가 알고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기가 맞아요. 누구를 속여가지고 돈을 건네받은 다음에 뭐 잡스탄다거나 도망가 버리는 경우. 그것도 사기인데, 의외로 돈 빌려줘놓고 안 갚아가지고 사기로 잡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 연예인들 보면 뭐 투자 명목으로도 이제 돈 받았다가 안 돌려줘가지고 사기로 고소당하는 이런 기사 많이 봤죠. 그거 은근 많습니다, 여러분. 은근 많아요. 연예인들 봤을 때왜 지인들한테 뭐 부동산 뭐 아니면 뭐 사업 자금으로 뭐몇 억씩 빌렸다가 그 채권자가 돈 달라고 했는데 전화 안 받고 잠수타고 몇 번을 달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죠. 갚아라. 그렇게 해서 갚는 경우도 있는데 안 갚는 경우도 많아요. 안 갚으면 이제 재판 가가지고 뭐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제가 잡 얘기가 길었는데 그러면 지인들한테 돈 빌려주면 왜 받기가 힘든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지인 간의 동거래는 돈을 언제 갚는다는 확정 기일이 없다. 그 말인즉슨 뭐냐? 언제 갚아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안 캐시나 아니면 제2공인 은행 같은 돈을 빌리잖아요. 은행 같은 돈을 빌리면 언제까지 돈을 내라고 기한이 나와 있어요. 이수나 이런 거 보면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기한을 정해줘요. 맞잖아요, 여러분. 은행 대출이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 대출과 관련된 거 여러분들 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언제까지 돈을 납입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그 날짜에 맞게 돈을 주잖아요. 아파트 뭐 대출 받으신 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돈을 제때 납입 못하고 되면 이자가 쌓이잖아요. 채무가 더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채 같은 거나 일수 같은 건더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더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길을 써가지고. 안 갚으면 안 갚을수록 내 채무와 이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지인과 뭐 친구 간에 돈 거래하면 급하게 돈 빌려가 놓고 몇 며칠까지 갚아라 이렇게 하고 빌려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 그냥 빌려주고 야 돈들은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죠. 월급 타면 갚을게, 돈들은 갚을게, 이게 확정기일이 있는 거예요. 몇 며칠까지 갚고 몇월 며칠까지 못 받을 경우에 뭐 이자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인들끼리 돈 거래합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 솔직히 웬만해서는 거의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게말 그대로 지인이잖아. 알고 지내고 오랫동안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뭐 학교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돈 때문에 이렇게 하면 괜히 쪼잔해 보이잖아. 관계가 끝날까 봐. 그래서 그냥 돈 빌려주고 돈 들어온 대로 갚을게 아니면 월급 들어오면 갚을게 이 은행은 꼭 갚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지키냐 말이죠. 확정기일이 없기 때문에 언제 딱 갚아주겠다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언제 갚아주지는 갚아주는 쪽도 모르고 돈 빌려준 쪽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인들끼리 돈 거래하다 돈 갚고 사기까지 가는 거지? 그럼 엄청나게 기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왜 사기로 고소하는데 그막돈안 빌려준다 하잖아. 그거는 단순히 며칠 안 갚아준 게 아니라 미루고 미루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갚아주니까 법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얘가 자꾸 자리 피하고 안 주게 뻔히 고의적으로 내한테 돈을 안 준다는 의심이 들잖아요. 이게 굉장히 크게 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법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확정기일이 없기 때문에 언제 줄지, 당장 내일 줄지, 1년 뒤에 줄지, 5년 뒤에 줄지, 아예 안 줄지도 모르는 거죠. 자, 두 번째. 막상 돈 갚으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돈 갚아달라고 전화한다거나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관계에서 지인 관계가 깨질까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쪼잔한 놈으로 보일까봐. 근데 이거 만약 지인까지 돈 빌렸다고 하면 하셔야 돼요. 얘기하셔야 돼요. 안 하고 치운 게 아니라 하셔야 돼. 사실 첫 번째 경우보다 두 번째 경우 많아요. 야, 너돈 빨리 갚는다며. 근데 왜 소식이 없어? 얘기하잖아요. 와, 이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졸라 째째하게 보네. 야, 혹시 내가 돈 떼먹을 놈으로 보이냐? 너나 그렇게 본 거야? 야, 우리 사이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버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 나도 돈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화한 거야. 아직 내 돈, 그래, 좋아. 아, 너돈 필요하구나. 근데 내 사정도 좀 생각해줘. 나 그렇게 쪼잘한 놈 아니다. 돈 가지고 안 내뺀다. 우리가 알고 지낸 사이가 언제냐. 이런 식으로 또 무마시켜요. 일단은 내가 얘기 들었으니까, 갚을게.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전화 하지 마라.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전화 받아야겠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 지인이기 때문에 가능해. 지인이기 때문에. 지인이면 어느 정도 이제 양보해주고 봐주고 이해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 만약에 보통 공적인 관계면 이해고 나발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은행.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사채. 서로 알고 지낸 지인 관계입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이잖아요. 남이기 때문에 갚으라고 이렇게 좀 위압을 가해도 상관이 없어요. 추심해도 괜찮아요. 거기는 막 보면 며칠 안 갚으면 계속 전화 오잖아요. 계속 전화 오잖아요. 정말 짜증날 정도로 전화 오잖아요. 돈 갚으라고. 맞죠? 매일 전화가 오죠. 기회 못이 받기도. 노이즈 거리 좀 전화가 오잖아요. 지인은 뭐 매일 전화 옵니까? 아니잖아요. 가끔씩 전화 온단 말이에요. 가끔씩. 한참 지나가 전화 몇번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투명스럽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돈 갚으라고 전화는 했는데 돈 갚으면 얘기 못 꺼내는 경우도 많아요. 괜히 막딴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아, 얘한테 빨리 돈 갚으라고 얘기해야겠다 해가지고 돈 얘기하는데 아무 묻고 하다 그냥 전화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뭐 따지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은. 그 옆에서 듣고 이런 얘기 하죠. 아, 이 답답해. 야, 돈 달라고 얘기해야지. 아니, 돈 갚으러 얘기한다며. 근데 뭐, 무슨 전화 한 거야? 이렇게 옆에서 듣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얘도 나름 사정이 있어. 얘도 알 거야. 우리가 알고 지낸 사이가 언젠데. 그리고 우리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다짜고짜 돈 갚으라고 얘기를 꺼내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기를 못 하는 경우. 하긴 해야 되는데 막상 안 나오는 경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는 경험담인데, 예, 제가 그래요. 여러분, 돈 빌려준 쪽은 돈 얼마 빌려갔는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제가 돈을 빌려준 쪽은 채권자 쪽은 얼마 빌려갔는지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채권자 쪽은 얼마 빌려갔는지, 언제 빌려갔는지 정말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죠. 내 돈이니까. 내돈 나갔는데. 근데 채무자 쪽은 기억을 잘안 한다거나 까먹은 경우도 많아요. 이게 입장이 틀린 게 그런 거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저도 예전에 빌려줬지만 빌려줬을 때그 언제 빌렸는지 돈 얼마 줬는지 기억하고 있는데 막상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한 번씩 얘기를 해서 상기를 시켜줬어요. 그때 돈 빌려준 거 기억하냐고. 아, 빌려갔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솔직히
허탈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 돈은 돈도 아닌가? 내도 우습게 보나? 아니면 얘기했는데 너 저번에 돈 빌려 갔었잖아 막 얘기하면 내가 언제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한테 돈 빌려간 기억이 없는데 내가 빌려갔으면 빌려갔다 얘기를 했겠지 이렇게 적반하자고 나와요. 아, 야, 내가 난 빌려가면 빌려간다 분명히 얘기해. 내가 기억이 안 났으면 내가 빌려간 기억이 없단 얘긴데 이렇게 나와요. 와, 참. 그러면 아무리 지인을 하더라도 아, 이 사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야, 지인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네. 어떻게든 지한테 수중에 들어오면 다 지돈이라 생각하나? 와... 나중에 또 빌려주면 안 되겠다. 와. 근데 여러분, 수호님, 이런 케이스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케이스. 아니면 그런 경우도 많아요. 돈 빌려가놓고 안 갚는데 또 빌려달라 하는 경우 많아요. 돈 빌려놓고 갚지도 않았는데 또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달아서. 와, 진짜.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거지? 야. 안 갚아놓고 또 갚아달라, 또 빌려달라. 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4번. 보통 지인 간에 동거래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 추심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큰 돈은 작성하겠죠. 큰 돈. 엄청 큰 돈은 작성하겠지만, 작은 돈,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도 큰 돈인데, 그런 돈은 차용증 매번 작성하지 않잖아요. 차용증이라는 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필요해요. 살면서. 그게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인간의 동거래에서 큰 돈은, 뭐 할지 모르겠는데, 큰 돈도 작성 안 하는 사람도 있어. 큰 돈이라도. 야, 우리끼리 무슨 이런 거 구질구질하게 뭐 적냐. 이거 무슨 법적 관계도 아니고. 근데 돈 빌려준다는 게 법적 관계 생긴 거거든요. 채권자, 채무자. 법적으로. 이 지위가 생겨요. 법적 지위가 생기면, 당연히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차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이고 작은 돈이고 간에 이거 적어야 돼. 적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큰 돈은 적고, 큰 돈도 안 적은 경우도 있고, 지인들끼리, 뭐, 가족들끼리는 큰 돈이라도 안 적은 경우도 있고, 작은 돈 같은 거의 아예 안 적죠. 작은 돈 같은 게. 100만 원 이하는 안 적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얼마 정확하게 빌려갔는지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이제 돈을 빌려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한 80을 빌려줬어요. 80을 빌렸는데 이 사람은 50을 사용하는 거예요. 야, 나그 정도 안 빌렸어. 나80안 빌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차용증이 없다 보니까, 차용증이 서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지갑에 돈 빌려주지 말고, 그냥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로 쏘세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어요. 그냥 현금 있는 거 있잖아요. 지갑에서 꺼내주지 말고. 아, 면목방님 어서 반갑습니다. 지갑에 꺼내가지고, 야, 받아라. 이게 하지 말고. 그냥 카드로 그냥 뭐,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로 싸가지고 해준다고 하세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그러면 빼박 못 하잖아요. 찍히니까.
아니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이런 걸로 딱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현금으로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80 빌려줬지만 나중에 50, 나그 정도 안 빌렸는데 나50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채용증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돈한뭐한80 빌려줘 놓고 뭐 반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한 10만 원 빌려가 놓고 7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수두 빽빽이에요, 여러분. 그럼 부당이 그러면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이 채무자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득을 본 거예요, 지인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남이 힘들게 벌어서 든 돈을 도와줬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정도로 얼마만 딱 1분만 딱 자기가 인정해서 갚아준다. 지인의 빙자한 굉장한 사이코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례가 찾아보면 많아요. 찾아보면. 그 다섯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 힘들게 해서 어찌저찌 돈을 받긴 했지만 그동안의 상처와 스트레스만 가득하다. 왜난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그말 이해 못 하는데 안 받는다 생각하고 선에 빌려줘. 왜안 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줘야 돼요? 왜 돈을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줘야 됩니까? 나 준다는 표현도 웃겨요. 이게 우리나라에 잘못된 거예요. 돈에 있어서는 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공적으로 가야 돼요. 애초에 이게 공적인 관계 목적인 것 같은 그 관계는 깨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손해까지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정의란 이유. 정 안에 감춰진 그 나쁜 것들 도려내야 될거 아닙니까? 아는 사이고 지인이고 친구 사이고 그러면 다 용납이 돼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정말 지인 사이고 하면 그 원칙은 지켜야 될거 아니야. 칼같이 지켜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서로 갈라질 거 생각하면. 그걸 못, 애치당초 못 지킬 것 같으면 그건 관계로서 앞으로 의미가 없는 거죠. 난 그거 손해보면서까지 관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돼요. 안 맞는다는 생각. 그 말도 말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돈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필요할 경우가 생겨요. 사람이 돈이 급하면. 그돈 없어봐요, 그러면. 나도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 5번. 힘들게 해서 어찌저찌 돈을 받긴 받아요. 돈을 받는데, 그동안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 상처, 초조함. 이런 거 생각하면, 솔직히 돈 플러스 알파로 더 받아야 돼. 50만 빌려줬지만, 거의 내 스트레스, 뭐, 잠못잔 거, 초조함, 이런 것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거 신경 엄청 많이 썼잖아요.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돈만 받잖아요. 본전 치겠지만 손해는 손해란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손해는 손해란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정작, 가족도 웬만하면 신세지면 안 돼, 가족도. 우리나라, 난 앞으로 신족 상들에도 없어진다 생각합니다, 신족 상들에. 우리나라가 웃긴 게, 가족 간의 그러니까 돈 범죄 있죠, 재산 범죄. 우리나라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형법상의 친족 상대리라고 하는데, 그게 유교 문화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가족끼리 사기를 쳐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족돈 들고 튀어도.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인가? 아, 책임조각사유다. 이게 언제까지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핵가족화되고, 가족끼리 떨어져 살면 안 돼. 이 친족 상대는 나 언제, 이것도 언젠간 없어져야 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악법이 악법. 가족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가족도 힘들게 하는 법이에요.
왜 가족 돈 들고 나르고 있죠. 뭐 가족 재산 뭐 지문서나 돈 들고 날아가지고 가족들 힘들게 살고. 그게 횡령이거든요. 횡령해도 친족 상대를 적용하면 면제가 돼요. 면제. 가족 간에 직계 혈족이나. 억울하게 그러면 가족은 때문에 내 힘들게 모은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처벌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지금 현대 시대에서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현대 시대에서? 가족이 돈 가지고 쉴수 없는 상처 줬는데, 그 친족 상대라는 법률로 처벌할 수 없어요. 면제예요, 면제. 책임조가 쌓여도. 이것도 굉장히 아셔야 되는 게몇개 없어요. 이 친족 상대라는 규정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0개밖에 안될 거야, 아마. 그 10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유교 문화가 상당히 짙은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미 핵가족화 진행됐고, 가족끼리 따로 산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갚은 사람은 그냥, 이거 나니까 갚아주는 거야. 내가 그래도 돈, 거래는 확실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려. 진짜 한대 때리고 싶어 진짜. 내가 그동안 겪었던 어떤 고생과 어떤 수고를 생각하면 한대 때리고 싶어 진짜. 쳐다보고 싶잖아. 물론 갚아서 미안하다 빨리 줬어야 되는데. 다음부터 이런 부탁 안 할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야 그래도 나는 그래 돈안 떼먹는다. 어? 맞지? 그러면서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빌릴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자, 어쨌든, 돈 빌려주면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받기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냥 돈 빌려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왜 최근에 사건도 있잖아요. 최근에 사건도 있잖아. 돈 갖고, 돈 빌려간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지만, 돈 빌려준 사람은 속이 천문이 납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누구한테 돈 금전적으로 신세를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거래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빌려주시고, 받지도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